이번 시간에는 4단계 드림위버 작업으로 드림위버를 실행하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로 저장합니다. 먼저 이 메뉴 영역을 만들기 위해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커먼 탭에서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고 로우 행을 1, 컬럼 열을 2, 너비 800픽셀, 보더, 셀 팬딩, 셀 스페이싱을 각각 0으로 입력합니다. 볼더는 테두리의 두께를 지정하고 셀 스페이싱은 셀과 셀 사이 간격을, 셀 패딩은 셀 안의 내부 여백, 즉 내용과 셀 테두리 사이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 타이틀을 설정하는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잊어버리지 말고 타이틀을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작품명이 있고 타이틀을 이렇게 한국나전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지만 가끔씩 이 브라우저 이미지가 작품명과 다르게 캡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에 캡처된 명칭을 써줘야 됩니다. 타이틀을 한국나전으로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여백을 없애기 위해 모디파이 페이지 프로퍼티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페이지 프로퍼티스 대화 상자에서 레프트 마진, 라이트 마진, 탑 마진, 바텀 마진을 모두 0으로 설정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로고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 테이블의 첫 번째 세단을 클릭하여 커서를 이동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로고 이미지 너비와 동일하게 셀의 너비를 180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서트 패널에서 이미지 버튼을 클릭한 후 포토샵에서 제작한 로고.jpg 파일을 찾아 삽입합니다. 이미지가 삽입되기 전에 이런 창이 나타나면 그냥 OK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이 창이 이미지나 플래시 등을 불러올 때 매번 뜨기 때문에 번거롭다 싶으시면 메뉴 바에서 에디트, 프리퍼런스 메뉴를 선택하고 카테고리에 액세시빌리티를 클릭해서 이 부분을 모두 없애주면 됩니다. 로고 이미지를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링크를 샵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미지 자체에 링크를 걸다 보면 테두리가 자동 생성되어 테이블이 틀어지므로 보도 값을 0으로 입력하여 테두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URL 오브 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포토샵에서 제작한 탑 언더바 bg.jpg 파일을 찾아 삽입합니다.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 테이블 바깥쪽을 클릭하고 인서트 패널에서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행을 1, 열을 2, 너비는 800픽셀,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합니다. 이 첫 번째 셀에 배경색을 채우기 위해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180, 높이를 70, BG 컬러 배경색을 샵 DDD353으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티컬을 탑으로 설정합니다. 인서트 패널에서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고 행을 1, 열을 5, 너비를 1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설정합니다. 삽입함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 너비를 입력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작업한 메뉴 이미지의 너비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셀의 너비를 각각 입력합니다. 롤오버 이미지 삽입을 위해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인서트 메뉴에 이미지 오브젝트 롤오버 이미지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커먼에서 이미지 버튼 옆에 삼각형을 클릭해보면 다음과 같은 목록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롤오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해도 됩니다. 일단 오리지널 이미지에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하고 이미지 폴더로 들어가서 메뉴 언더바 01.jpg 파일을 선택한 후 이제 롤오버 이미지에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 언더바 오버 언더바 01.jpg 파일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링크 부분에는
임시 링크인 샵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셀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롤오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한 후 오리지널 이미지는 메뉴 언더바 02.jpg를 선택하고 롤오버 이미지는 메뉴 언더바 오버 언더바 02.jpg를 선택합니다. 역시 임시 링크를 걸어주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세 번째 셀부터 다섯 번째 셀에도 롤오버 이미지를 불러와 삽입합니다. 이미지 삽입이 끝나면 저장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저장하는 거 아시죠? 영역별로 작업이 끝날 때마다 저장 후 단축키 F11을 눌러 전체적으로 테이블이 깨지진 않았는지, 롤오버 이미지가 잘 적용되었는지 브라우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왼쪽 이미지와 플래시 영역을 제작하기 위해 테이블을 삽입하겠습니다. 테이블 바깥쪽을 클릭하여 커서를 위치시키고 행을 1, 열을 2, 너비를 800픽셀,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180으로 입력합니다. 인서트 패널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left underbar image.jpg 파일을 찾아 삽입합니다. 두 번째 셀을 클릭하고 인서트 패널의 플래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래시에서 제작한 main.swf 파일을 찾아 삽입합니다. 아래 플레이 버튼을 눌러 플래시가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다시 스톱 버튼을 누르고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다시 한번 저장한 후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스크립트 폴더를 생성해서 이와 같은 JS 파일이 생성하겠다는 말인데, 드림위버 CS3에서는 이 파일이 있어야지만 플래시가 보여줄 수 있으므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F11을 눌러 플래시가 잘 삽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tiveX를 허용해야 플래시가 보여지므로 클릭해서 얘를 누른 후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왼쪽에 서브 메뉴 영역을 만들기 위해 테이블을 삽입하겠습니다. 바깥쪽을 클릭하고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1, 열을 2, 너비 800픽셀, 나머지는 역시 0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너비를 180, 버티컬을 탑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테이블 버튼을 클릭한 후 이번에는 행을 3, 열을 1, 너비 100%, 나머지는 0을 입력하여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처음 드림위버를 공부할 때 테이블 안에 테이블을 또 넣는 것이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반복적인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이 잡히고 새로운 테이블로 코딩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수정하기도 쉽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높이를 60, 호리젠탈은 센터, 버티컬은 미들로 설정한 후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CCCCCC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셀 안에 낮은 측이란을 입력합니다. 자, 이제 외부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CSS 스타일 탭에서 All 버튼을 클릭하고 New CSS Rule을 클릭하여 Type을 Class로 체크한 후 Name을 .style1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New Style Sheet 파일을 선택해야 외부 스타일 시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이제 저장을 해줘야 되므로 파일 이름을 스타일로 입력하여 저장하겠습니다. CSS Rule Definition 대화 상자를 나타나면 화면 설계 기획서의 참고자료 1번, Type 시스템을 참고하여 폰트는 굴림, 사이즈는 14, 그리고 단위는 포인트로 선택하고 웨이트는 볼드, 컬러는 샵 333333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이 글자에 방금 설정한 CSS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셀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CSS 스타일 탭에 .style1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Apply를 클릭합니다. 스타일 시트가 적용되었죠? 아래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호리젠탈은 센터, 버티칼은 미들로 설정한 후 높이는 140으로 설정합니다.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고 행을 4, 열을 2, 너비를 80, 단위는 퍼센트, 셀 패딩을 5,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드래그하여 첫 번째 열을 전체 선택하고 셀의 너비를 10, 호리젠탈을 레프트, 텍스트의 색상을 샵 999999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셀에 플러스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열을 전체 선택하고 호리젠탈을 레프트로 설정한 후 첫 번째 행에 나아전 칠기의 역사를 입력하고 다음 행에 나아전 칠기의 종류, 나아전 칠기의 고장, 나아전 칠기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텍스트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이 블릭과 텍스트에도 CSS를 적용하기 위해 New CSS 룰을 클릭한 후 타입은 class, 네임을 .style2로 입력합니다. 여러 개의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도 되겠지만 하나의 스타일 시트에 여러 개의 스타일을 포함하는 것이 시험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므로 조금 전에 style.css라는 파일을 이미 만들어 뒀기 때문에 그 안에 스타일을 포함하기 위해서 style.css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CSS 룰 definition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화면 설계 기획서의 요구 사항대로 폰트를 굴림, 사이즈를 9, 컬러는 샵 00000으로 지정하고 데코레이션은 논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하여 두 번째 열을 모두 선택하고 CSS 스타일 탭에 .style2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Apply를 클릭합니다. 이제 링크 스타일 시트를 생성해서 바로 적용하기 위해 New CSS 룰을 클릭하고 타입을 Advanced 셀렉터를 A 링크로 선택하는데 이 링크는 링크를 설정한 텍스트가 보여주는 스타일입니다. Define In을 style.css로 선택하고 화면 설계 기획서에 있는 타입 시스템의 링크 텍스트에서 링크를 참고하여 폰트는 굴림, 사이즈는 10포인트, 컬러는 샵 999999, 그리고 데코레이션은 논으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New CSS 룰을 클릭하여 타입을 Advanced, 그리고 이번에는 셀렉터를 A Active로 선택합니다. 이 Active는 링크를 설정한 텍스트에 클릭한 순간을 보여주는 스타일이며 역시 style.css를 선택한 후 폰트는 굴림, 사이즈는 10, 컬러는 샵 665900, 데코레이션을 논으로 설정합니다. New CSS 룰을 클릭하고 Type Advanced, 이번엔 A Visited를 선택하는데 Visited는 한번 클릭했던 링크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폰트는 굴림, 사이즈 10포인트, 컬러 샵 666666, 데코레이션은 논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한번 New CSS 룰을 클릭하고 역시 Advanced Type, 셀렉터는 A Hover를 선택합니다. Hover는 링크가 걸어진 텍스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링크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폰트를 굴림, 사이즈 10, 컬러를 샵 00000으로 입력하고 데코레이션을 논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이 링크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야 하므로 나아전 칠기의 역사를 드래그하여 영역을 지정하고 링크 입력란에 임시 링크 샵을 입력합니다. 나머지 텍스트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임시 링크를 적용시킵니다. 컨트롤 S 저장하고 단축키 F11을 눌러 브라우저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링크 스타일이 적용되음을 알수 있겠죠? 텍스트를 클릭도 해보며 지정된 색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 테이블의 두 번째 열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버티컬을 탑으로 설정하고,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행과 열이 2, 너비가 620, 단위는 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하여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1픽셀의 선을 만들 텐데요. 이첫 번째 열을 전체 드래그하고, Modify, Table, Merge Cell 메뉴를 차례로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셀이 하나로 합쳐졌죠? 이 합쳐진 셀의 너비를 1픽셀로 지정하여 1픽셀의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Properties 패널에서 너비를 1로 입력하셨으면 Background Color를 샵 CCCCCC로 설정합니다. 코딩 창을 함께 보기 위해 Split 클릭하여 코드 인스펙터 창에서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부분을 보면 NBSP 태그가 있습니다. NBSP 태그는 빈 테이블 안에 있는 태그로서 스페이스바 역할을 합니다. NBSP를 지워 공백을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열이 첫 번째 셀을 클릭하시고요. Properties 패널에서 버티컬을 middle, 높이를 3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unordered list를 클릭하여 원형 블릿을 삽입하고 텍스트 낮은 칠기의 역사를 입력합니다.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rule을 클릭하여 class type name은 .style 3으로 설정하고 CSS rule definition 대화 상자에서 폰트는 굵임, 사이즈는 9, 라인 height 120%로 설정하고 컬러는 샵 33333, 데코레이션은 논으로 설정합니다. 나아전 칠기의 역사 텍스트가 있는 셀에 .style 3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Apply를 클릭하여 스타일 시트를 적용합니다.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영역을 지정하고 Properties 패널에 볼드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 행에 커서를 두고 호리젠탈을 센터로 설정한 후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행을 1, 열을 1, 너비는 580픽셀,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합니다.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두고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body.jpg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셀의 높이를 15로 입력합니다. 코드 창 단축키 F10을 눌러 현재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부분에 NBSP를 지워줍니다. 세 번째 셀의 속성에서 높이를 280, 호리젠탈을 레프트로 설정하고 글자가 위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버티칼을 탑으로 설정한 후 제공 소스 폴더에서 본문 내용 6 텍스트 파일을 열어 나아전 칠기의 역사는부터 이 부분까지 드래그하여 블록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한 뒤 다시 드림이버 작업창으로 가서 세 번째 셀의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텍스트를 다시 전체 선택하여 스타일 시트 .style 3을 적용합니다. Ctrl-S 저장하고 단축키 F11을 눌러 확인해 봅니다. 이제 하단 부분의 저작권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바깥쪽에 커서를 위치하고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고 행을 2, 열을 2, 너비는 800픽셀, 나머지는 0으로 입력하여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행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전체 드래그하고 Modify, Table, Merge Cell 메뉴를 선택합니다. 합쳐진 셀의 호리젠탈을 1, Background Color는 샵 CCCCCC로 설정하고 이 셀에도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코드 창에서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부분에
NBSP를 지웁니다. 두 번째 행, 첫 번째 셀의 너비를 180으로 입력한 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bottom underbar 01.jpg 파일을 찾아 삽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셀의 호리젠탈을 센터, 버티컬을 미들로 설정한 후 백그라운드 URL of cell 아이콘을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bottom underbar 02.jpg를 삽입합니다. 본문 내용 6, 텍스트 파일에서 하단에 해당되는 글을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하여 이 두 번째 셀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합니다. 하단의 글도 스타일 시트 점 스타일 3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장하시고 최종적으로 또다시 한번 F12를 눌러 확인하고 화면 설계 기획서와 비교하여 검토한 후 이미지 인덱스 파일 main.swf 파일 그리고 스크립트 폴더를 함께 USB에 옮겨 제출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